감사한 포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인은 MBC 드라마 동이 MBC 드라마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들의 그 연기가 하도 좋아서 가끔 보고 있는데 숙종시대죠? 조선시대? 숙빈체라고 이름을 가진 동이 최효근의 딸로 태어나서 그 부모들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자 이 동이라는 체라는 아가씨가 궁궐에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내자 좀 똑똑함이 나타나자 임금한테 피갑이 됐다. 그래서 임금과 눈이 맞아서 아들 셋을 낳았다 그랬죠. 네, 지금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인간은 저승에서 좋은 일을 하면은 이승에 와서 축복을 받고 또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하면 저승에 가서 또 좋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본 기자 입장에서 어쨌든 동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볼 때 부모의 언덕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디까지 자신이 운명을 개척할 때 똑똑하고 정직할 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박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 기자는 동이 그 드라마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전하면서 특히 우리 미국 영화배우 케이지 이 돈 많은 배우가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왔다가 식당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 여자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어린 딸 같은 여자를 픽업했다 데리고 살지요. 네, 사진을 보십시오. 네, 이것도 복입니다. 돈 많은 남자, 똑똑한 남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난 우리 한국인 여성. 네, 잘 살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 기자는 서울 청와대에 있는 안주인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주입니까? 멕시코에서 그런 얘기를 했네요. 캐나다 한맘 성당에 있는 한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1등만 되도록 밀어붙이지 마라, 키우지 마라. 사랑으로 키워라.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시키지 마라. 공부 많이 못해도 식당에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고, 네? 돈만 벌면은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그런 예의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 미군들이 아프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 정말 착잡한 심정을 가누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어제 뉴스에도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이라크 미군들을 철수한다 그 시안을 밝혔죠. 그러나 최근에 공화당 팀들이 밀어붙입니다. 철군 시기가 아니다. 그 상황이 좋지 않다. 더 기다려라 미군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의 틀을 만든다. 이와튼 아프간 중동 전쟁만은 좀 조기 종결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나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네, 아프간 드세 걸려있는 우리 미군들 제2의 월남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을 목격할 때 우리 서민들의 경제는 날로 심화되고 악화되고 있는데 이란 아프간 전쟁 드세 걸려있는 우리 미군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찾아 나올 것인지 누가 우리 미국을 핸드링하고 있는가? 백악관을 대서 핸드링하는 조직이 누군가? 그들이 우리 미국을 책임질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 지난주에 실시했던 금융개혁 법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화당 팀들이랄까요? 큰 손이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민주당의 선거 공작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오바마의 대내외 정책들이 성공하는 것인지 실패하는 것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대북한 방송, 북한을 향해 소리 지르는 이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운영을 계속하라. 천만다행한 일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 갖고 있다. 이러한 작은 대북한 방송 영구 존속을 결정했다는 이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 유엔 안보리 의장은 아직도 대북 결의안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쟁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묵시적 동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북 결의안이 규탄하는 그 결의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봉 기자가 최종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천안함 사고 피격이 될 때, 천안함이 깨질 때 그 수면에는, 수면 물 밑에는 또 다른 미국의 잠수함이 있었다. 잠수정이 있었다. 그때 북한 의뢰가 천안함을 공격하고 또다시 바다 밑에 있는 미국 잠수정 잠수함을 쳤다. 공격했다. 침몰했다. 그런 루머 이상의 첩보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고 볼 일입니다만 어쨌든 천안함 사태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했고 그래서 우리 로스앤젤레스 민주평통 오렌지 카운티 민주평통에서 서울에 있는 학자들을 박사들을 모시고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많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제 김정호 박사, 조윤영 박사, 중앙대 교수 여러분들이 LA 오시다 같다는 뉴스입니다. 자, 여기서 본 기자는 서울 통일부 장관 현인택 오랜만에 속 시원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북한 김정일 집단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대북 원칙 정책 비핵개방 3천 공약들을 제대로 분석 파악을 못해서 실수했다. 너희들이 6.15 공동선언보다도 통일신문 배기자가 누차 주장했듯이 6.15 공동선언 14평화선언보다 수백 배의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강경하다는 생각을 하고 군사 공격을 취한 그 북한 김정일 집단의 태도가 대남 태도가 잘못됐다. 서너 가지 사례를 지적했다는 뉴스에 관련하여 오늘 다시 한번 본 기자는 이 방송을 통해서 노스코리아 여러분들에게 경고한다, 충고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세계 무대로 나오고 싶고 30년 전, 35년 전에 실토했던 김정일의 그 애로상처는 우리가 사회 개방하고 싶다. 금강산도 개방하고 싶다. 서방으로 빠져나가고 싶다. 서방세계로. 그러나 금강산 지하에는 군사 요새화 되어있다. 참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비핵 개방을 할 때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인센티브가 갈 것이다. 협력, 협조. 금융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 김정일 체제. 이럴 때 오늘 본 기자는 어제 그저께 LA 한국일보 뉴스의 강장 한 사회부 기자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기자 얼굴을 보니까 30대 초반 같습니다. 한국전쟁 60주년 분단 현실이라는 타이틀로 글을 쓴 것을 읽어볼 때 집을 떠난 이민자로서 우리들이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펴지 마라, 접어라,